중식 대표주자 면 요리를 필수로. 오마마마 이게 다 몇 가지래. 통통크셔라. 비싼 중화 요리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주 그냥 거예요? 마음껏 먹고 보는데요. 혹시 오늘 월급날이세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될 정도인데. 일단 박수부터 치라고요? 맛있나 봐요. 네, 박수 주세요. 맛있다고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짜장면, 짬뽕, 중국냉면, 냉짬뽕, 고깃밥, 군만두, 탕수육, 양장피, 청바스. 아, 너무 시킨 거 아니에요? 10가지 중화 요리를 코스로 즐기는 가격 대체 얼마예요? 뭔가 살지 걱정됩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9만 원도 아니고 9천 원이에요. 9천 원? 저는 9천 원에 시켰습니다. 언빌리버블 10가지 중화 요리가 단돈 9천 원. 평소에다 특별한 날에도 어김없이 생각나는 짜장면과 불향 가득 품은 얼큰한 짬뽕. 개성 만점 면 요리 사청사와 아는 맛이 무섭다. 볶음밥과 탕수육. 그리고 중식 전문점에서나 볼 수 있는 대세 중 대세. 향긋한 버섯과 아삭한 채소의 만남 유산슬. 싹 다 먹어버리고 싶네요. 이번엔 고소한 닭튀김에 매콤한 양념 옷 입히고 여기에 불맛까지 더한 깐풍기가 화려한 뽐내고요. 칼칼한 고추와 부드러운 꽃빵에 매콤 살벌한 동거 고추 잡채. 입안에서 스르르 녹는 중식계의 밥도둑 마파두부. 중국식 미트볼 쇼리완스와 특선한 맛이 일품인 양장피 등등 각종 고급 중화 요리까지. 총 11가지의 중화 요리를 단돈 9천 원에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10가지 중화 요리가 매일매일 변경된다는 사실. 제가 오늘 5만 원 들고 나왔는데 친구들 다 사주려고요. 아, 오늘 한 5 접시는 먹고 가야죠. 기분 좋게 한 턱 내도 부담 없는 착한 가격. 짜장면에 한 매치니도, 짬뽕 마니아도,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도 싸우지 마세요. 오늘은 원 없이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일오면 매일 새로운 중국 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짬뽕 한 그릇도 요즘 9천 원 하듯이던데 여기는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무한이요? 단돈 9천 원에 10가지 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모자라 무한 리필이라니요. 가게 한편에 자리한 낯익은 뷔페 대형. 보고만 했어도 군침 도는 중화 요리가 꽃단장 마치고 손님들 간택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중식 무한 리필 클래스. 꼭꼭 담아라 빈틈 보일라. 다들 음식 쌓기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그 안에서 뭘 먹을 줄 모르겠네요. 소리완스 아니라서 이건 처음 보네. 뭘 고민하세요. 그냥 다 담으시면 되죠. 시간도 무한정, 리필 횟수도 무한정이니 9천 원에 만찬 알차게 한상 차려주시고요. 눈여겨 끝났으면 입이 즐거울 차례죠. 비싸서 딱 하나밖에 못 시켜 먹었던 중화 요리 풀코스로 접수 들어갑니다. 가격은 저렴할지언정 맛의 품격은 여느 중화 요리 전문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데요. 저도 사실 뷔페라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퀄리티가 사실 뷔페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호텔 뷔페 같은 느낌으로 재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운 국인데 내 입에 살살 녹습니다, 진짜. 와. 우리네 인생 10가지 중화 요리로 부자가 된 기분인데 사장님 곳간에 남는 게 있긴 한데.